학생들인가 보네요. 아, 이래서 공손함을 여기서 배우는구나. 들어가면 안 되겠지? 들어가도 말 안 하나? 여기 보면은 현대에서 합천을 했나 봐요, 여기를. 어? 어, 아이들이 많이 다니긴 하는데 학교 느낌, 아, 저기 보고 학교 느낌 있네. 아, 아, 교실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안에 이런 마트 가게도 있고. 어. 네, 또 방해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지금 쉬는 시간인 곳이 어디일까? 다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애들이 막 소리 지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 지금 수업 중이라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근데 이분 한번 들어가도 돼요. 아이고, 애들 아예 에어컨도 없이 덥겠다. 선생님 아니겠죠? 학부모들 설명회 같아요. 와, 이렇게 로컬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저 원래 여행을 하면 이렇게 그냥 부석부석 다 돌아보거든요. 아, 그동안은 이제 유튜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도 담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재밌네요.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다니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예의 바르게 키우겠다는 그런 1년 느껴지네요. 여기는 생각보다 좀 큰데, 고등학생 느낌이 많이 나네요. 들어갈 순 없고요. 문이 닫혀가지고. 뭐하고 노는 거지? 궁금한데? 저기 형들 같은 중학생, 아, 고등학생들이 남은. 아, 뭐 제기 같은 걸로 막 던지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나 봐. 위로 던지고. 뭐 피부 같아요, 피부. 공 대신. 와, 저 맞으면 식사하긴. 우와, 애들 왜 이렇게 전투적이야. 장난 아닌데? 어, 나온다. 마스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문 열려있네. 들어볼까? 들어와도 뭐라 안 하네. 들어와도 뭐라 안 하네. 우와, 엄청난데? 오, 근데 잘 피해 애들. 와, 거의 유현진도 울고 가. 송구. 오, 야, 얼굴 맞아버렸다. 여자한테. 오, 저 잡네 저거를. 와. 오, 아, 좋다. 역시 객기 부리면 안 돼. 그럼 고등학교 한번 돌아볼까요? 분위기는 정말. 그래도 머리 위로 던지는 건가 착하다. 근데 여자들이, 여자애들은 여자예요. 엄청 여자들끼리는 세게 던져요. 어린이들 신경도 안 쓰네. 내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나? 학교에서는 막 와서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전화번호 아니라 인스타랑 유튜브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아, 여기는 제기차기가 주로 놀이네요. 인재선. 헬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안녕하세요. 아, 대진 언니 안녕하세요. 약간 고등학교는 엄숙한 분위기라 선생님들도 엄숙하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조용한데? 커피가 있어. 여기 쉬는 시간이라 한번. 오이! 헬로? 헬로? 와우! 와와! 와, 여기는 공을 하나. 아, 축구 하나, 축구. 앨범 하고 있습니다.
야. 아, 럭 다리 지어는 짜냥. 약간 여기 안에 있는다고 마스크 썼더니 입 전체가 좀 익어버릴 것 같아. 아, 빨리 벗어야지. 근데 보면은 어? 갇혔어. 아. 열고 나가야지. 어. 오토바이 들어갈게. 감사합니다. 아, 어, 뜨거. 지금 매연이 너무 심해서 골목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골목 들어오니까 이렇게 새들을 귀엽게 키우시네요. 바로 치. 아, 진짜 개. 진짜 개에 대해서 걔한테 한번 물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 너무 깜짝 놀랐어. 고양이들은 이 고양이 얼마나 좋아. 얌전하잖아. 진짜 완전 고양이다. 도망가네. 그냥 동양권 고양이들은 사람들이 다가가면 도망가는 것 같고, 터키는 와서 정말 사람 다리에 몸을 이렇게 비비면서 친한 척을 하는 것 같아요. 아, 헬로. 동남아다 보니까 아이들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저기 집에도 오면은 아기들이 이렇게 한 한 살도 안 된 아기들이 조금씩 보이고요. 그리고 할머니들은 굉장히 힘들어서 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계세요. 젊은 사람들은 표정이 나쁘진 않아요. 여기는 뭘까? 집들이겠지? 혹시 막다른 골목인데?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걔가 짖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 있어요. 아, 씨. 걔들은 무서워 죽겠어. 아, 씨. 돌아서면은 도착한다는데. 안 쳐다봐야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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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니가 제일 시끄러웠어.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데 제가 나 미치겠다 진짜. 또 물릴 뻔했네. 아, 심지어 감쇄했다. 참 귀엽네. 캄보디안 헬스장이고요. 저기 이제 사물함이 있는 것 같고. 와. 와, 여기 역시 이 더위에 이렇게. 와, 진짜 브루클린에 갔었을 때 그게 뭐지? 진짜 빡치게 단체기압 받는 운동 있잖아요. 크로스핏. 크로스핏장에 이런 분위기였고 이런 음악이 나왔던 기억이 나요. 약간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땀 흘리면서 막 신음소리를 막 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좀 나네. 이 프랑스 대사관에 있는 이 대로가 그 캄보디아 프놈펜의 1번 도로라고 합니다. 워낙 상징성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광화문 쪽이 가장 메인이 되는 도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이쪽으로 보면은 이 1번 도로를 따라서 대형 쇼핑몰들과 여러 가지 뭐 카페라는 레스토랑들이 같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엄청 크네요. 도이창 카페. 여기는 쾌적한 공간은 제공하는데
가격대는 라떼 그랑데 사이즈가 아이스 2.7불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네요. 확실히 아마존 커피숍이라는 데 왔고요. 여기는 체인이 많아서 저도 몇 번 보긴 했는데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가격대는 2.15불 라떼 아이스가 되고 여기 특별히 익스체인지를 4,100리에르여서 100리에르 더 받네요. 커피 맛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에 넓은 공간도 있고 더운데 밖에 있을 일은 없죠. 사실은 오늘 좀 시원한 날이긴 한데 그래도 더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 자리가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리인데 컨셉이고 안타깝게도 캄보디아에서는 시장보다 잘 통용이 안 돼요. 여기 현지페이가 있는데 현지페이도 뭐 한 달 있을 건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일단 현금을 캄보디아 때 써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요거는 아마존 커피는 약간 늘 시럽을 넣을 거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조금 넣었다고 해요. 커피가 맛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단맛으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캄보디아 오시면 한 번은 이 아마존 커피를 맛을 보실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카페베네 만큼 한국 카페베네가 많기 때문에 커피 맛은 쓴맛이 되게 강하고요. 끝에 끝까지 쓴맛이 쭉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커피라고 생각은 안 들고 약간 느낌은 아라비카가 아닌 원두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베트남에 있는 그런 원두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쓰고 맛이 깊진 않고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